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아이 여러분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? 요 잘라졌네. 요 보라색 꽃이 예뻐서 많이들 키우고 계시는 로벨리아예요. 로벨리아. 이렇게 햇빛이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키가 쑥쑥 잘 자라는 아이예요.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키가 지금 제법 많이 컸어요. 원래 키가 좀 있는 아이지만은, 그래서 얘 아이를 삽목, 그냥 이발을 할게요. 이발을 하면 또 밑에서, 숯도 더 풍성해지고, 꽃도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로 오늘, 자, 진 꽃도 정리를 좀 해주고, 잘라서 삽목을 한번 할게요. 이제 지금 싹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솎아준다는 개념으로 할게요. 하나, 또 화분도 하나, 또 이쁘게 키우려면 마냥 그냥 크는 대로 냅둘 수가 없어요. 삽목도 하고 잘라주고 숨치기도 하고 이리 해야지만 밑에서 또 위로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양을 위로 생장점 위에 있으면 계속 위로 크려는 애들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잘라버리면 이제 옆으로 위로 가던 에너지가 옆으로 분산이 되면서 더 풍성하게 꽃대도 더 많이 올라오게 키울 수 있답니다. 꽂힐 때 아까워서 꽃이 막 지도록 그렇게 놔두면 꼭 새롭게 꽃대를 올려서 더 예쁜 꽃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저도 꽃이 좀 남아있으면 또 애잔하기도 하고 또 아깝고 아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잘못 자르거든요. 그래도 꽃이 올라오는 걸 앵간히 지려고 할때 벌써 카랑코에 같은 것도 그래요. 이게 얘가 어느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잘라줘야지만 꽃대 난 자리에서 또 꽃대가 나잖아, 그죠? 그런 거 생각해서 잘라주는 것이 좋은데, 그게 쉽지가 않죠. 꽃이 있으면, 아직 좀 더도 되겠다.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. 밑에서 요렇게 새순들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요렇게 보면. 요렇게 어린 새순들이 올라오거든요. 걔들한테 영향이 가면서 좀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. 요렇게 잘라가지고 햇빛에 내놓으면 애들이 화상을 안 입어요. 이 꼬지들도 어릴 때부터 햇빛에 내놓으면 화상 안 입고 그냥 잘 자라거든요. 이렇게 길게 자란 아이들이 화상을 많이 입고 그러죠. 이렇게 싹둑 이발을 했습니다. 또 이렇게 제가 지지대까지 다이소에서 화훼용 철사 사다가 만들어 줬었는데, 이제 이발해서 요거는 당분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마사 성분이 섞인 상토에 완전 상토로만, 저는 그 삽목할 때도 완전 상토로만 잘안 하거든요. 조금 마사나 뭐 플라이트 좀 섞어서요. 그럼 조금 느릴 수도 있겠죠. 근데 썩지는 않는다는 거죠, 뿌리가. 잘 썩지 않죠.
너무 상토를 하면 물 관리 좀 잘못하거나 하면 썩어버릴 수 있죠. 이렇게 하고 물의 성분이 많은 걸로 조금. 이게 너무 아래쪽으로 쏙 들어가면 얘들이 물 들어가면 얘들이 이렇게 밑으로 쏙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흙이 조금 많다 싶게 해서 하시면 좋아요. 다 해놓고 보여드릴게요. 얘들 원래 삽목할 때는 꽃들을 다 따고 하거든요. 뿌리 내리는데 집중해야 되지 이게 꽃이 목적이 아니잖아, 그죠? 그래서 삽목둥이들은 원래 여기 적셔서 물을 흠뻑 적셔 놓고 하는데요, 그냥 이러나 저러나 제가 저거 속에 넣고 물 속에 넣고 저면관수식으로 물을 주려고요.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제가 싹소름 그 삽목한 것들 100% 다 살았고요. 까라솔 그리고 제라늄 제니도 100% 다 세게 했는데 세게 다 지금 다 자리 잡았어요. 이제 이 아이는 꽃도 너무 많이 달리고 또 키도 조금 있고 해서 물에 물꽂이 형식으로 좀 담궈 두게요. 물꽂이 할 때는 물에 담기는 부분에는 잎을 떼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잎들이 물에 속에 잠겨가지고 부패하거든요. 그러면 얘들이 뿌리를 못 내려요. 그냥 연질 철사로 저는 살짝 이렇게 묶어줬어요.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푹 담궈 놓으면 얘들이 또 썩어요. 끝에 뿌리 쪽만 살짝이 당기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도 뿌리를 아마 내릴 거예요. 사랑스럽죠? 그냥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 플라스틱 분에다가 그냥 꽂았어요. 여기서 바로 뿌리 내려서 사르라고. 꽃대 다른 애들은 덜 떨어진 애들은 조금 떼주고요. 꽃들은 다 뗐어요. 제가 끝에 뗀 자리들 다 보이죠? 애들도 무사히 뿌리 내릴 걸로 생각합니다. 보이죠? 제니 세 개 다 이렇게 살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삽목둥이들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거든요. 근데 삽목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다 싶으면 이제 그 제라늄 물도 드시지 위특이 마르고 나면 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물을 줘야 되는 그런 똑같이 물 주는 거하고 같이 한답니다. 이렇게 다 세 개가 다 살았어요. 얘들 좀 보세요. 벌레잡이 재밌고 꽃이 다섯 개나 이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지 참 신기하고 신비합니다. 또 자랑질 하다가 또 시간이 기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